전국 공보방송 기상청 속보 안내입니다. 2022년 9월 5일 13시 10분 태풍 현황과 전망입니다. 12시 기준 태풍 희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시속 17km로 북북동진 중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30파스칼, 최대 풍속 180km입니다. 태풍 중심과의 거리입니다. 제주 390, 통영 600, 부산 670, 포항 760, 울릉도 970km입니다. 태풍 중심 위치와 거리는 재분석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현황과 전망입니다. 현재 13시 제주도와 일부 섬지역, 제주도 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수도권 북부와 일부 강서 영서,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경남권 해안과 전남 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최대 순간 풍속이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현황입니다. 현재 5일 13시 제주 삼각봉 124, 양양 설악산 116, 신안 가거도 91, 무주 설천봉 87, 서울 중구 60km입니다. 시간당 강수량 현황입니다. 5일 12시부터 13시 현재까지 제주도 19, 서울 강남 15.5, 양구 해안 15.5, 완도 여수도 15.5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적 강수량 현황입니다. 4일 00시부터 5일 13시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 366.5, 하천 강덕산 132.1, 포천 영북 125, 진도 서거차도 79.5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6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매우 강한 바람, 폭풍 해일과 함께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 공보방송 재난 상황 시대에서 기상청 속보를 알려드렸습니다.